자, 탑은 랭가. 안정적인 싸움에는 여러분 당연히 뭐 도란 방패고 뭐 이런 걸 들고 다니든가 뭐 피통 올라가는 거 좀 들고 가서 싸우는 게 좋아요. 하지만 인생은 항상 그렇게 안정적으로만 살 수 없지. 자, 요렇게 가면 죽불 데미지가 14인데 평타 한 대 때리고 톡 끼면은 14 데미지 추가란 소리입니다. 환영합니다. 좋다. 아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간다. 랭가가 탑이죠. 랭가가 설마 미드는 아니지? 얘랑 있으면. 랭가 들고 미드 가면 이제 샌드백이지, 샌드백. 미니언들이 상승됐습니다. 뭐 이거지 뭐 뻔한 거 아닙니까? 랭가가 미드에서 뭐 할 건데? 자, 안녕하세요, 마이콜입니다. 오늘도 죽불 어떻게 가야 하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요 근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롱소드 2포가 참 좋더라. 죽불 데미지 때문에 그래서 롱소드 2포로 갑니다. 상대는 랭가 구욧. 아이고, 한 대만 딱 때려도 됩니다. 두 대 안 때려도 데미지 괜찮게 들어간다라는 거. 두 대 때리면 물론 더 좋지. 그냥 다 때려라, 아이씨. 그래. 그렇게 아프네. 설마. 잘 가. 그 텔 들고 그렇게 1레프트 까불면 되나. 이게 티모가 딜 특성을 들었을 때 단점이 요거거든요. 너무 몸이 약해. 내가 그래서 탱 특성 들고 그거에 요새 맞들여가지고 탱 특성으로 살았는데 눈에 죽불 때문에 그 탱커 놈들 때리는데 참 좋습니다. 아이쿠 씨, 집에 갔다 올까? 아유. 어? 스킬 썼네? 어이. 집에 가자. 아유. 열 받는데 그냥. 빨리 가버릴까? 절대 정을 주진 마라. 신발. 아이고, 빨아먹을 게 많다. 어, 안 맞았어. 뭐 경험치. 그 경험치라도 좀 먹으면 참 좋은데 아깝다.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. 자, 일단은 봅시다. 킬을 먹었는데 제가 나보다 더 센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그 딜하는 놈들을 상대로는 뒤에 좀 거시기하구만. 최소한 죽불은 4초는 때려야 돼. 4초. 4초 동안. 그래야 죽불 그 효율을 보기 때문에 아예 그냥 평타 한 대 턱 치든지. 그래, 이런 거 이럴 때는 죽불 효율이 납니다. 이렇게 턱 때리면. 자, 이미 신병 들어간 상태. 이건 이길 수 있어요. 와이야, 미니언 진짜. 야, 이거 극단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거 장점이 있네. 랭가가 지가 이길 줄 알고 계속 덤빌 것입니다. 100%입니다. 때려보니까 죽겠거든. 딱 각을 보니까 지가 좀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덤빌 거야. 이런 장점이. 내가 최후의 정찰대원이다.
쟤는 분명히 계속 온다. 자, CS는 많이 못 걸어봐가지고 막 아깝다. 오메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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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야, 이 새끼야! 죽어! 좋았어, 집에 간다. 아이고, 놀래라. 그 에어버 넘는 초과 쓰는 샌드백이지, 샌드백.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것들이. 자, 저 친구랑 노는 데는 아무래도 슬로우를 좀 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노래 갑니다. 현금 가가지고 한 대 턱 세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좀 세게 때려야 돼서 노래 좀 가서 해야 되겠어요. 소환사 합니다. 막 티모가 지금 몸이 약하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. 그러니까 애가 막아요 지금 보니까. 그 티모를 적당히 호구로 봐야지. 너무 호구로 보고 덤비고 그러면 안 돼. 아이쿠 못 묻네. 자, 뛰어올 수 있어요 충분히. 자, 모르는 척 먹다가 자, 버섯을 하나를 깔면 무조건 이겨요. 왜냐하면 육맥과 5레벨 해결이기 때문에. 놀래라, 이건 또 언제 풀어가지고. 아, 순간 당황. 살짝 당황했어. 잠깐 얘기했죠? 이게 가슬가슬하게 이기겠다 싶으면 계속 와요, 인간이. 인간의 욕심이 원래 그런 법이야. 자, 템 차이는 엄청 나는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던. 나도 그러면 방템 안 가, 그냥. 야, 계속 던져. 거의 뭐, 씨, 주식 단타급. 야, 이런 대박이. 로또 터지는 거 보소. 보소, 씨, 내가 생각한 타이밍이 안 터졌어, 방금. 그래서요. 아, 좀 당황은 했지. 자, 이제 서로 한방 싸움, 한방 싸움. 이게 왜냐면, 자, 이게 랭가랑 티모랑 싸울 때 티모 입장에서 탱탱을 슬슬 가기 시작하면 랭가가 덤벼주길 바랍니다. 무빙샷 하면 싸우고 있는 내가 유리하니까. 근데 탱탱을 가면 랭가가 안 덤비기 시작해, 슬슬. 왜 지가 진다 싶으면. 근데 내가 딜템이다 싶으면 지가 이긴다 싶어가지고 계속 덤비기만 하면은 집중해서 싸우면은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, 우리가. 아주 큰 이득을. 계속 이득을 보도록 합시다. 자, 랭가 3대스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, 티모 6렙이고 내가 5렙인데 한번 이길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? 그러면 뭐하겠어? 정글을 조금 퍼먹다가 6렙 찍고 갱을 오지 않을까? 아, 갱이래. 6렙 찍고 덤비지 않을까 싶은데. 뭐지? 탈주했나? 그냥 3번 죽고? 어, 내 생각이랑 좀 다른데? 탈주야? 휴식은 삭제다. 한때는 나도 착한 아이였다. 어, 뭐야? 왜 세 번 죽고 벌써 탈주야? 그래, 그럴 리가 없지. 딴 데서 6렙 찍고 오죠. 뭐냐? 그 루비 수정을. 아이씨, 그러면은 내가 더 좋아요, 때리기가 사실. 아까 얘기했죠? 이기겠다 싶으면 덤빈다고. 인간의 욕심은 어쩔 수가 없다.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동물이기 때문에. 자, 아, 너무 고맙다. 계속 이길 줄 알고 던져주니까. 아, 사자 살살살 녹는다. 자, 그리고 초가선 이때까지 한 번 더 갔는데 이제 슬슬 그 2대1로 싸울 준비. 그래도 또 죽을 똥 말똥 해야 애가 죽일 맛이 있으니까 또 덤비겠지. 자, 그러니까 이렇게 가요. 야, 정말 적극적인 랭가의 협조로 10분 전에 총검을 샀습니다.
좋구만. 내가 최후의 정찰견이다. 심지어 똥신도 하나 있고 당검도 하나 있어. 자, 역시나 뭐다. 제가 이기는 줄 알고 있으면 이 친구는 계속 까불 것이다. 와우! 안녕? 까볼래? 자, 제드가 미안합니다. 아, 생각해보니까 제드까지 있으니까 지금 신발 안 하면 빨리 달려야겠네. 오멘, 퍽킹. 아직까지는 끝난 싸움이 아니야. 자, 흡혈. 아이고! 전멸이 있구나! 다시 저만 전멸을 다 들고 오네. 아, 까비. 아, 좀만 더 잘 폈으면. 그래, 에이, 남자는 앞만 보고 가는 거지. 비겁한 변명입니다. 자, 이제 보자. 자, 보면 진짜. 언젠간 대가를 치르겠지. 진짜 짜증나겠다. 이거 우짜 쓰고 마방을 안 올리면은 어차피 살살살 녹는데. 으악! 도망 실패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따라갈 것이다. 끝난 게 아니다. 어? 아재! 아, 저런 적극적인 협조 좋습니다. 사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. 사다가 보면 때리면 이길 것 같거든. 아니, 뭔가 좀 이길 것 같아, 계속. 제가 피가 많이 달아서 이길 것 같아요, 보면. 아, 이게 바로 사람의 심리를 자극해서 계속 덤비게 만드는 거. 아, 이길 수 있어, 이길 수 있어. 이게 강원랜드야! 이래서 도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여러분 아시겠죠? 도박하는 사람들이 배가 망신하는 이유가 이거야. 될 것 같거든. 아, 이씨 되겠는데? 이러다가 안 된. 그럼 뭐 진문서 팔아먹고 뭐 끝나는 거지. 아, 인생 재밌다. 아직 한 번 더? 아직 한 번 더? 어, 한 번 더. 안 돼! 아유. 자, 이렇게 또 한 번 더 하고. 아, 이거 될 것 같거든, 뭔가. 어? 이게 바로 시 도박사 메타. 응? 예, 이리 와봐. 어, 좀만 더. 아, 호구를 살살살살살 이래가지고. 아유, 아니, 도박은 돈이지, 돈. 이러면서. 어, 자금을 많이 가져오면 이길 수 있어. 이러면서. 자, 이제는, 하지만 신발은 이걸 좀 신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. 자, 그리고 아, 이렇게 한 7데스를 랭각하면 딴 라인이 멘탈이 이제 살살 흔들려야 되는데. 한때는 나도 착한 아이였다. 쟤들은 멘탈이 멀쩡하. 오, 잠깐만! 안 돼! 포벌! 포탑이 이런 시향? 포벌 빨고 올걸 그랬나, 그냥? 불꺼, 불꺼! 아저씨. 잘 안 보이겠지만. 어, 맞았다. 끝. 있다고. 저런. 자, 그 다음엔 어? 밤으로 가자. 아이고! 아재! 아, 그렇지! 덩치가 크면 아재요! 그렇지, 불 잘 껐다! 아이고, 안 날아가도 되는데. 아깝다, 내가 왔는데. 어, 랭가 바텀 같은데? 랭가야, 킬 먹어! 와. 아, 아깝다. 또 담보대출 딱 하게 돼야 되는데.
내장 담보 대주. 제 친구 딱 하고 오면 좋은데 아깝네요. 좀. 자, 이건 이제는 밀어야 될 시간. 밀어봅시다. 더블킬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, 쟤도 너무 잘 큰다. 난 솔직히 똥값이 냉가 먹고 큰 거고 얘는 먹고 있는 킬들이 다 비싼 거라 이거 1대1이 안 되겠는데. 저 친구랑 좀냐 살까? 어차피 AP 갈 건데. 이제 봐주지 않는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지원군 따위 모지 않는다. 아, 그래도 제가 급업시라는 이유는 제드가 공은 분명 100% 밑에서 썼을 거야. 그러니까 더블킬을 먹었겠지. 어? 얘는 와드요? 누구야? 잠깐만. 와, 역시. 아, 제드다! 아, 이건 아니야. 냉다! 아! 핵번섯을 하려 그랬는데 이거 하는 짓을 보니까 내가 AP를 살 가야 되겠는데. 얘들이 AP가 은근히 많아. 어? 아이고, 이걸 어쩌고 공포를 들 만하는 공포도 잡았어. 근데 아무리 봐도 어차피 쟤랑 1대1을 해야 되니까 존냐 갑시다. 얘랑 1대1이 문제지 뭐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요즘 템도 좋아. 1대1 하기 템도 좋아서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더블 킬. 난 솔직히 1대1 하기 템 조금 부시기 하고. 시체 하나. 뒤돌리지 말고 전장을 지배해야 해. 이 티모데우님을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. 자, 미드 방타! 아이, 그래도 죽었다. 이거 터지면. 자, 근데 거기로 가셨어? 내가 간다. 비겁한 변명입니다. 어? 어디로 튄 거야 이거? 아, 거기야. 어? 안 돼요. 나도 먹고 싶어요. 크기엔 조직을 따르는 법. 어, 랭가. I love you. 이 속도 이렇게 빠르네. 전투는 이 티모가 지배한다. 그래. 죽이지 못하고. 내 손은 이미 더럽혀졌다. 어, 여기 있네? 뒤돌리지 말고 전장을 지배해야 해. 아니면 그냥 아 좋냐고 먹어. 남자답게 꼭딜 갈까 그냥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어차피 나 원래 좋냐 잘 안 사잖아. 가만히 있어. 가지 맙시다. 귀가 울린다. 생각해 보니까 살 필요 없겠네. 뭐 언제 내가 좋냐 그렇게 자주 샀다고. 안 사.
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, 지들끼리에요? 아이고, 깜빡하고 마법의 주문을 안 외웠네. 드페는 자기 자신의 대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신이 몇 번 뒤졌는지 항상. 아, 우리 편이 뭔가 나한테 뭘 안 준다. 그럼 내가 몇 번 뒤졌는가를 찾아보면은 답이 나와요. 여기에 답이 있어. 그 다음은 너다. 잘 가요. 자, 밑에 제드가 살짝 있었어. 근데 갔어. 100원 더, 한 웨이브만 더 먹읍시다. 웨이브만 깔끔하게 묶고 자 집에 가서 내쉬야. 아 이제 AP 데미지지를 제대로 할 때가 됐다. 내쉬야.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지속딜 지르게 들어가고요. 검을 이제 가볼까. 이 시계에 이런 거 가지고 될까 아니면 이놈 저놈 다 패야 되는데.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것들. 놀랄 거다. 비겁한 변명이다. 애들 오는 거는 전부 다 알아야 돼.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지. 아군이 당했어. 아이고 또 드패 불로 안 주는 이유. 우리 녹턴이 블루를 먹는 이유. 아이고. 당하시네. 불 한번 꺾고. 자, 이미 난 가기 늦었어. 백도어나 하자. 신 백도어 하기도 딱 좋네. 애들 다 미대에 있겠고. 오! 그 상황에서 둘이 죽었어? 자, 무조건 날아간다, 타워. 배크로 온다. 오지 같은 시식을 이제 뭘로 볼까? 픽실 가기는 뭔가 억울하고. 오케이 했는데 여기까지? 예. 잘 있어라. 자, 또 한 분 가셨고. 아, 해크 버섯을 위해서 이제 리안드리를 가줄까 그냥. 이런 거 하지 마. 여러분 제드랑 싸우는 데는 존냐가 짱입니다. 저처럼 미친 짓 하지 말고 웬만하면 존냐 그냥 사세요. 저는 그냥 이렇게 살 겁니다만. 볼카, 그렇지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다. 잘 가. 제드가 그런 이유를 안 쓴 건가? 랭가다! 반가운 우리의 동무! 랭가 동지! 아! 오! 예? 뭐야, 이거? 야! 기분 나쁘다! 얏! 어, 아재 피 없네? 피가 별로 없네? 저놈 궁 있을까봐 더 이상 못 들어가겠다. 아, 왠지 궁 있을 것 같은 냄새가 막 난다, 그지요? 그, 저기서 마방 올린 게 지금 그 한 명밖에 없는데. 자, 아, 그리고 랭가 사망. 에도. 딴 놈이 쓰는 꼴은 못 봐.
비겁한 변명입니다. 어 그래? 내가 먹을까? 자식. 아이. 팀원을 또 인정하고 리스펙트하게 이렇게 또 이런 걸 또 주네요. 자 집에 갔다가 뭘 살까? 자 폭딜은 리치베인. 근데 200원이 없어. 그거 그냥 돈 되는 거 사자. 2100원. 이건 또 웬 의식인가? 무슨 버섯을 밟았길래 집에 가만히 있는데. 자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이제 죽은 불꽃으로는 얼마 데미지가 들어가나. 100. 자 버섯 데미지가 그러면은 580 플러스 100이니까 680, 700쯤 되네요. 저 친구는 또 뭐하다가 죽었나. 깔아두고 여기로. 오케이 좋은 밥이다. 우와 이건 아니야. 엄마 이건 아닙니까. 너 왜 아이템을 뒷다리로 갔지. 주문력은 왜 나보다 높고. 미안해 뭔가 좀. 야 죽었다 이거 진짜. 야, 저 아재가 제일 센 것 같다, 저기에서. 야, 쟤, 좀 무서운 친구인데. 아우, 다행이다. 자,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방을 올릴 것인가?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살 것인가? 그냥 둘 중 하나인데. 살던 대로 삽시다, 뭐, 그냥. 저희가 안 만나면 되지. 가만히 있어도 내가 울린다. 아니 랭가지 못해서 킬이라도 좀 주워 드셔야 될 텐데. 헐 배가 미드였으면 생각도 하기 싫다. 이 팀원을 저희 업체가 재생산됩니다. 어? 아재. 아 장난치나. 작골이 더 비싸다. 가격이 너무 형편없는데? 자 여러분 랭가를 죽이는 거는 의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. 베이디의 딸치기. 공부 안 주고 경험치도 별로고 우리애야 쓸고. 아니면 그냥 이거 미니언 1웨이브 하나 먹든가. 미니언 웨이브가 더 비싸. 어. 자 베이가님 보이면 그렇지 쬐야지. 베이가님이 알 이래도 뒤질 수도 있는데. 시작했는지는 이제 중요치 않다. 자 누가 먹냐 싸움. 아유 누구 딜이 셀 것인가. 승자는 티모. 애쉬가 오. 어 베이가님이다. 하지만 버섯을 밟았다. 어 잠깐 무기요. 요. 저 그 철 되게 잘하거든요. 오케이. 64원. 진짜 작골보다 싸다. 야 이번 판은 이제 하드 캐리어들끼리의 대기를 뛰었는데. 와
투패대 렌가에서 렌가의 승리!